당일 부터 새내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구름다육입니다. 구름다육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선입길 60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구름다육에서 쪼꼬미들 지금 여러분들 왕창 소개해드릴 거예요. 건강한 우리 구름다육의 쪼꼬미들은 건강한 다육들 지금 보내드리기로 여러분들 지금 진짜 제가 왜 아냐면 사장님께서 진짜 깨끗하게 관리하고 영양석들 하면서 이렇게 키워내가지고 이렇게 묵혀갖고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소개를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요 다육은요, 5.5 종자포트에 들어가 있는 애플 캔디입니다. 라인이 진짜 예쁘죠? 자, 요거는, 자, 애플 캔디는 기본이 2두예요. 여러분들. 자, 2두로 갑니다. 2두. 자, 색감 어때요? 너무 예쁘죠? 자, 그래서, 어머, 너는 계절이 지금 이 계절에도 이렇게 예쁘니? 제 거리대에 있는 애플 캔디도 지금도 요 라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애플 캔디 목대로 자라나는 다육이랍니다. 자, 2도 이상으로 갑니다. 애플 캔디는 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스텔라는 10,000원입니다. 요 스텔라 5.5 종자포트 스텔라 소품. 자, 밑면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자, 요 스텔라가 여러분들 색감이 요래요. 어우, 저 초점아. 자, 이렇게 스텔라 어때요? 상공에서 봤을 때 잘생겼죠? 요 스텔라가 처음에 대품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얼마? 10만원으로 소개를 해드렸었죠? 자, 벌써 그런 지가 한 1년 반 정도? 그렇게 2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지금은 이렇게 소품으로 많은 분들께서 품어보시라고 소품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스텔라 가격은 10,000원입니다. 다음은 알바니 가격 12,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색감도 예쁘고 모양도 예쁘고 이렇게 변이감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변이 다육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번 알바니 12,000원 외에도 너무 좋아요. 얘는 가운데 힘줄이 너무나 지금 선명하게 지금 이렇게 갖고 있고요. 얘는 좀 독특해요. 그래갖고 개성이 다 이렇게 강하거든요. 자, 요두 이렇게 요 녀석도 아, 예쁘죠? 자, 이렇게. 요번에 알바니는 다 금빨이 이렇게 아주 강하게. 오, 요 녀석 대박. 자, 요런 금빨 가지고 있는 알바니 12,000원. 여기도. 여기도 지금 요렇게 금빨이 이렇게 예쁘죠? 알바니 12,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웃톱 철화 가격은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야,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너는 색감이 이렇게 예쁜 거야. 오즈모 종자포대 라우톱. 요 라우톱은 보통 입장이 뒤로 이렇게 살짝 꺾이는데 그런 꺾인 맛이 조금 지금은 덜하네요. 그래서 지금 좀 더 성장을 해야, 우와, 성장을 해야 되는 성장세가 좀 더 커야지 돼요. 이거 보세요. 굉장히 철화가 엄청 커요. 자, 요 라우톱 철화. 라우이하고 톱시탑의 교배종인가? 그런 생각이 딱 들죠? 라우톱 철화는 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화이트 골드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화이트 골드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때 12cm 그 포트의 군생 가격이 6만원이었거든요. 네, 이 녀석들이 지금 이렇게 작은 포트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화이트 골드는 약간 짤뚱해가지고 입장 뒷면에 요런, 그러니까 진보라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녀석의 특징이에요. 정면에서 보면 요런 모습. 요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약간 옥빛의 백분감이 있고요. 입장 뒷면이 삼각형처럼 좀 볼록하게 올라오고 삼각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이트 골드 군생 가격은 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환희 가격 6,000원 5.5 종자포트 환희입니다. 환희는 지금 여러분들 요 녀석은 완전 무근화가였다가 지금 색감을 살짝 빼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생장점 주변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요. 환희가 색이 들면 사실 제가 환희는 항상 12,000원대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요 녀석의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다른 애들이 초록초록할 때도 얘만 예뻐서 그래서 환희는 제가 항상 종자포트에 있었어도 처음에는 12,000원대로 소개를 해드렸던 게 바로 환희예요. 지금 환희 요 녀석 가격 6,000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스진 가격 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5.5 종자포트의 미스진. 요 녀석을 딱 보면은 약간 그 백분감이 굉장히 많이 강한데 약간 오팔리나의 느낌이 저는 살짝 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미스진 만났을 때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미스진은 나중에 군생 더 크게 나오면 꼭 사야지 진짜 그렇게 했을 정도로 외두도 지금 키우고 있어요. 미스진 5.5 종자포트를 넘쳐나는 사이즈로 컸네요. 가격은 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애기소라 가격 6,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애기소라, 너무 예쁜데, 어머, 얘는 약간 독특합니다. 자, 요런 느낌. 오즈모 종자포트에 외두도 있고요. 지금 요렇게
이두도 있어요. 어때요? 완전 진짜 무궁화가예요. 딸딸 무궁화가를 지금 이 애기소라도 원래는 처음에 진짜 용인석들 가격대가 8,000원대로 지금 판매를 했었던 애기소라인데 가격대가 지금 많이 이렇게 조정을 해주셨네요. 자, 요 애기소라 지금 여러분들 요거 지금 완전 진짜 무궁화가들로 여러분들 받아보실 거예요. 요거 피트가 딱딱하게 굳어 있을 테니까 피트 털어가지고 요 녀석들을 그렇게 분갈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애기소라, 어우, 요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가격은 6,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스노우클락입니다. 우리 스노우클락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스노우클락 완전히 지금 무궁화가들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어머나 세상에, 스노우클락도 원래 이 스노우클락이 여러분들 만원대에 이렇게 판매가 됐었던 스노우클락이에요. 이 스노우클락 입장 뒷면이 어때요? 자, 요렇게 매력 있는 이런 색감으로 물이 들어오죠. 요 스노우클락 완전 달달 묵은 요 녀석 가격은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안젤리나 가격 7,000원입니다. 우와, 예쁘다. 군기 진짜 많이 닮았는데, 안젤리나. 색감 너무 예쁘게 물드는 안젤리나입니다. 얘는 외두예요. 외두.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외두. 이렇게 잘생긴 외두. 사장님, 쌍두가 있어. 쌍두는 안 보여드릴게요. 오츠모 종자보드의 안젤리나는 엔젤리나. 엔젤리나는 가격 7,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사과꽃 6,000원입니다. 어, 웬일이야, 진짜. 야, 제가 사과꽃을 요만한 사이즈로 맨 처음에 2만원부터 만났었기 때문에 진짜 옛날 얘기 진짜 막, 어우. 이 사과꽃 생장점이 진짜 짜글짜글해가지고 정말 보조개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요. 목대에서 애기들 많이 달아줘서 지금 이렇게 야물딱진 군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과꽃 소품이지만 가격대가 너무 좋죠. 요 사과꽃, 요거 가격은 6,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샤몽 쌍두 가격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부탱은 개인적으로 샤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요 작은 포트의 다육들을 샤몽을 한 두세 번 정도 제가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제 쇼핑 영상에 진짜 제가 자주 이렇게 등장시켰던 이유가 둥글둥글한 입장, 색감, 모양 이런 부분들이 제가 선호하는 그런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샤몽 쌍두 가격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블랙 와인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지금 우리 요런 계절에도 까망다육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적인 색감은 여름철이어도 여러분들 요렇게 지금 이렇게 자기 원래 본연의 색감을 갖고 있어요. 내가 원래 눈빛이 아니야. 나는 원래 까망이야. 이런 느낌? 자, 요렇게 요 지금 블랙 와인은 8,000원. 어떤가요? 자, 요거는 지금 보시면, 자, 이쪽도 요렇게, 요런 느낌, 자, 요런 느낌, 자, 이렇게 건강하게 물반 하면서 자기 색감을 가지고 있는 블랙 와인입니다. 포트 사이즈는 지금 넘쳐나게 지금 건강한 지금 물 반응하고 있죠? 블랙 와인은 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붉은색 핫핑크는 10,000원입니다. 어우, 예쁘다. 사장님께서 얘는 조금 물 관리하셨나 봐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오, 이면서 입장 뒷면 한번 볼까요? 요렇게, 어우, 너무 예쁩니다. 요 핫핑크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입장 안쪽에 살짝 얼음각 같은 라인, 그 다음에 라인을 두르고 있는 핑크빛, 입장 뒷면의 핑크빛. 얘가 핫핑크라는 이름을 받을 만하죠. 어우, 사랑스럽습니다. 가격은 10,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스타제이 군생은 8,000원입니다. 제가 지금 거리대에서 키우고 있는 그 스타제이, 저 요거 진짜 어때요, 여러분들? 생장점 안쪽으로는 약간 인디언 핑크빛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삼두군생으로 건강하게, 진짜 색감이 너무 건강해. 미엘라 젤리, 미엘라 금인가? 루엘라 말고 미엘라 금하고 이 색감이 너무 비슷해요. 자, 그 지금 이렇게 입장 겉에는 약간 지금은 노랑빛이 돌지만 요거는 기본적으로 보랏빛. 스타제이 군생 가격 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젤리피치 6,000원입니다. 젤리피치 어쩌면 종잣포대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느낌 생장점. 그러니까 이파리가 뭐야? 입 안쪽으로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입장 뒷면에 삼각 라인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젤리피치. 그러니까 젤리감으로 물들면서 젤리감, 이렇게 약간 투명한 젤리처럼 물이 들면서도 여기 생장점 주변으로 이렇게 쫀득쫀득한 이제 그런 색감, 그다음 복숭아 색감으로 물이 들어주는 젤리피치입니다. 가격은 6,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야, 색감 예쁘다. 자, 지금 이런 색감을 내고 있다는 게 특히 보라 다육들이 색감이 요계절에도 약간 이런 색감을 내준다는 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요 엠버 로즈는 6,000원입니다. 엠버 로즈. 아, 요에서 진짜 얼굴이 되게 작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5.5 종잣포대를 이렇게 사이즈를 지금 요 정도로 지금 메워왔네요. 요녀석도 여러분들 결코 애기 아니에요. 얘도 굉장히 오래 묵은 묵둥이랍니다. 엠버 로즈는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모랄비 4,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요 모랄비는 색감이 진짜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요. 갖고 처음에 제가 모랄비 만났을 때 얘가 가격대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지금 4,000원, 외도 가격 4,000원 소개를 해드리네요. 모랄비 처음 만났을 때, 아, 얘는 뭔데 이렇게 비싸? 제가 솔직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격대가 이렇게 착해졌죠. 모랄비는 스핑크스랑 몽환 여왕을 좀 섞어놓은 것 같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요 모랄비는 4,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쁘다. 다음은 페냐군생 8,000원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페냐가 여름에도 예쁜 애였어요. 그래서 여름에 다른 다육들 색감 다 빠질 때 페냐는 자기 색을 갖고 있어갖고 페냐가 그래서 가격대가 항상 12,000원대로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래도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았어요. 색감을 예쁘게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백분감 강하고요. 손톱이 강렬해요. 페냐군생 쌍두예요, 여러분. 가격 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로잘리나는, 어머 세상에, 로잘리나 쌍두 가격 5,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색감이 얘는 인디안 핑크빛으로 너무 사랑스럽게 물이 들어오는 다육이에요. 저는 그래서 진짜 얘는 작은 거, 큰 거, 얼굴 하나, 군생 가릴 것 없이 다 키우고 있는 게 바로 이 로잘리나입니다. 로잘리나 쌍두 5,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샤르몬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샤르몬도 요기절에도 예쁘더라. 요 샤르몬은 여러분들 얼핏 봤을 때는 샴페인 같은데 그런 생각 드시죠? 맞아요. 샴페인하고 아마 비슷한 분모 다육 조합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요 샤르몬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진짜 독특하게 예쁘게 들어오는데 얘는 좀 까망 다육에 가깝게 그렇게 물이 들어옵니다. 샤르몬은 5,000원 소개를 해드려요. 정말 샴페인 중에서 까망 다육에 진짜 가까운 고르나가예요. 샤르몬 5,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풍등 8,000원입니다. 풍등, 홍등. 홍등의 그런 느낌을 갖고 있으면서 엽성의 모양이 독특한 요 풍등은 8,000원입니다. 색감, 생장점 주변의 색감이 진짜 여러분들 홍등과 많이 닮은 것 같지 않아요? 미유미유의 얼굴도 있네요. 입장 라인에 아직도 붉은 빛감이 남아있고 생장점 주변에 진한 붉은색 남아있습니다. 풍등은 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티볼리 5,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티볼리, 아, 요 티볼리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요. 요 티볼리 진짜 인기가 정말 많았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 요런 느낌. 약간 각이 있어요. 각이 있어서 천대전송의 그런 각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티볼리. 요거는 5,000원. 지금 티볼리가 색감이 요런데, 요 녀석도요, 밝은 팥죽 색감. 약간 반짝반짝한 팥죽 색감, 모랄비랑 조금 비슷한 것 같은 느낌, 그렇게 물이 들어줘요. 티볼리는 5,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음은 샤이키가 4,000원이랍니다. 샤이키 4,000원은 진짜 가격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샤이키를 처음 만났을 때는 요 가격대가 아니었고요. 지금 색감 어때요? 너무 예쁘죠? 색감이 너무 예뻐요. 너무 지금 얘가 요런 색감. 그 다음에 여기다 한번 볼까요? 얘는 지금 색이 빠졌는데 요렇게 건강한 느낌의 요 샤이키가 가격대가 너무 좋아요. 4,000원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생장점 주변에 요런 느낌. 자, 요렇게 손톱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샤이키는 4,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기분 좋아요. 듣기만 해도 로또랍니다. 로또는 2두 이상이네요. 로또는 10,000원입니다. 자, 로또가 10,000원이래요. 자, 요거는 얘는 지금 쌍두잖아요. 로또의 색감은요, 약간 펄감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듯 하면서도 약간 진한 녹빛으로 이렇게 색감을 갖고 있다가 붉은 색감, 약간 반짝반짝 기분 좋은 붉은 색감으로 물이 들어오죠. 제가 로또 처음에 만났을 때, 뭐 다육 이름이 로또야? 했었는데, 그때는 가격대가 진짜 높았어요. 그래서 감히 살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로또가 이렇게 소품으로 착하게 나오죠? 가격은 10,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핑레드 8,000원. 와, 이거 사이즈도 가격도 너무 좋죠? 핫핑크, 아까 핫핑크였나? 자, 핫핑크 10,000원이고, 핑레드는 8,000원이에요. 자, 요런 느낌. 어우, 정말 색감이 너무 건강하게 잘 키워놓으셨다.
이것도 너무 예쁘죠. 약간 지금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그 펄이 들어가 있는 그 와인 색깔 립스틱을 발라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요거는 핑레드 가격 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플라리 하트는 12,000원입니다. 예쁘다. 저는 요다액이 참 좋아해요. 목지려가 돼가지고요. 보고 있으면 요렇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요 폴라리 하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분갈이 하셔도 알이 좀 덜 떨어지는 그런 컨디션이에요. 알이 조금 많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다 요런 애들은 이제 막 성장세에 있는 애기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목지려가 덜 됐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기가 쉬운 거고, 요렇게 오랫동안 묵었던 다육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요 녀석들은 이제 좀 질깃질깃하게 붙어 있어요. 목질화가 거의 다 끝났어요. 요 근데 이제 기저에서 새끼 내주고 있는 녀석들하고는 또 달라요. 요 폴라리 하트 가격 12,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주피터입니다. 주피터는 8,000원인데 와, 색감이 너무 예쁘다. 진짜 싱그럽죠? 어머어머, 주피터가 이런 색감도 나? 저는 주피터는 그냥 주황빛감으로 물이 든다 생각했는데, 아,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죠, 여러분? 자, 요 주피터는 8,000원. 지금 여러분들 색감이, 와, 색감이 빨갛고, 보라색에 막 너무 예쁘죠? 색감 예쁜 아가들로 사장님께서 많이 선별해 주셨어요. 자, 주피터는 8,000원 소개해드리고, 이번 시간 소개해드린 다육들은 전부 다 어떡해요? 꼬맹이들, 쪼꼬미 포토랍니다. 다음은 프리모리 가격 8,000원 소개를 해드려요. 어때요? 프리모리 색감도 너무 예쁘죠? 이 계절 여러분들 보시면서 힐링도 하시고, 이렇게 어떻게 색감 관리를 하면서 건강하고 예쁘게 키울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프리모리, 예쁘다. 프리모리는 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레드 파우더 5,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블루 파우더, 레드 파우더, 여러분들 전부 다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다육들입니다. 어때요? 예쁘죠? 요 레드 파우더 보세요. 색감, 입장, 뒷면, 모습, 그 다음에 이 강한 백분감, 파우더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름에서도 레드 파우더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오즈모 종자포테 레드 파우더는 5,000원 소개해드리고요. 색감 예쁘다. 차밍스톤은 10,000원입니다. 어때요? 이번에 색감 예쁜 애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차밍스톤, 이 보랏빛감의 입장 라인에 지금 이렇게 선명한 저 라인 어때요? 이것도 너무 예쁩니다. 이번에 쪼꼬미들은 여러분들께서 예쁜 색감 보시고 이렇게 힐링도 하시고 하시라고 요 계절 전부 다 푸릇푸릇한데 사장님께서 쪼꼬미들 관리를 이렇게 잘하셨어요. 색감 이렇게 예쁜 요 차밍스톤 가격은 10,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쉐리오크는 8,000원입니다. 쉐리오크도 색감 자 이렇게, 자 요거는 아직 이렇게 색감을 갖고 있는데 똑같은 쉐리오크라 하더라도 이게 잘생겼지 않아요? 자 요렇게 요렇게 색감이 지금 입장 뒷면이 남아있어요. 와우 예쁘다. 자 요렇게 요거 잘생겼습니다. 진짜 물반응 해가지고 정말 땅땅땅해. 자 쉐리오크는 8,000원 색감이 요래요 여러분들. 자 손톱이 굉장히 강렬한 붉은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흑장미 군생 8,000원. 대박. 이야 세상에 어떻게 8,000원 소품에 머리가 이렇게 많은 흑장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3두도 있어요 여러분들. 3두 군생도 있기 때문에 제가 3두 이상이라고 할게요. 너무 이쁘다. 8,000원에 여러분들 이렇게 군생 3두 이상 흑장미 군생을 품어가시기 바래요. 흑장미 군생은 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블루엘프 금. 블루엘프 금이 얼마야? 6,000원. 블루엘프 금이 6,000원입니다. 자 블루엘프 금이 목대가 나와갖고 심지어 목질화가 됐어. 이야 요게 한두 해 묵어서 이렇게 되지 않아요. 제가 블루엘프를 키워봐서 알아요. 블루엘프 금을.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납작하게 분명 여기 포대 딱 붙어 있었을 텐데 세장 사장님께서 요렇게 목질화가 되게 목대 있게 이렇게 키워놓으셨어요. 가격도 너무 착하죠. 블루엘프 금은 6,000원. 목대 있는 녀석입니다.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궁금하다. 너 가격 얼만지. 와 이건 진짜 미친 가격이 아니야? 여러분들 제가 욕한 게 아니에요. 가격이 미쳤다는 뜻이에요. 이럴 수가 없는데. 이야 진짜 너무하다. 너무 신나는데 근데? 너무 이쁘잖아. 방울복랑금이 6,000원이래. 어떡해. 뭐하러 잘라요 이제 집에 있는 방울복랑을. 이런 거 그냥 키우시면 되는데요. 어머어머 웬일이야. 다부택도 요거 하나. 방울복랑금은 6,000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쇼킹하죠? 방울복랑금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레마조 가격 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레마조 처음 보는데 이거 진짜 처음 보는데
너 어떻게 그은 거야? 목대도 나오고. 아, 약간 뮬란이랑 아르페지오의 느낌이 살짝 있는데, 물론 걔네들보다는 입장이 살짝 길어요. 그런데 그런 느낌 분명히 있는데 키워봐야 되겠습니다. 자, 요 레마저 군생 가격 8,000원. 뭐야? 요거 한번 볼까? 짤뚱하니 둥글둥글 예쁘다. 자, 레마저 군생 가격은 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번 시간 구름 다육에서 예쁘게 키워서 관리를 하고 있는 쪼꼬미 다육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사실은 제가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정말 더 많은 다육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매장에 오셔서 여러분들 대품부터 소품 쪼꼬미까지 소품 쪼꼬미까지 여러분들 쇼핑하시면서 힐링하시기 바래요. 이거 뭐야 이거? 트렌비금? 아, 트렌비금. 트렌비금이 요런 모양. 자,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쳐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